저쪽이 동쪽이죠. 그 다음에 북쪽이죠. 동북방 이쪽쯤 되겠네요. 그쪽 방향에 앉는 거야. 제일 앞에는 이제 병진의 보살이 앉고 그 뒤로 정인의 보살이 거느리고 온 많은 보살님들이 수만 수십만 수백만 대중들이 거기에 이제 앉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의 보살이 부처님의 위시력을 받들어서 널리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설에 말한다. 그랬어요. 제목을 이제 무상관 그랬어요. 형상이 없음을 관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어떤 그 무상의 도리, 공의 도리, 이러한 것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도 이제 이어서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주어 분별이면 즉계 청정하니라. 만약에 분별에 머물러 있으면은, 사실 우리는 전부 분별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세상에 눈에 띄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차별하고, 그래서 차별한 대로 우리 마음이 분별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마음을 쓸까? 저렇게 왜 행동할까? 다그 경계를 따라서 분별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본래 같은 아주 깨끗한 청정한 눈, 텅빈 청정한 눈을 무너뜨리게 된다. 우리 본 마음의 어떤 말하자면 능력을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한 줄이요 참 중요하네요. 그 우리가 왜 본성, 참다운 마음,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망각하고 살게 되는가? 앞에 나타난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고 시비하고, 분별까지 하면은 괜찮은데, 시비까지 하는 거야. 조금 옳다,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시비로 들어가는 거야. 시비하다가 그 다음 단계 뭐죠? 투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래 갖춘 그 뛰어난 능력, 아까 읽었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많고 많은 그런 그 무한한 마음의 능력. 여기는 이제 청정안이라고 했는데 깨끗한 지혜의 눈.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게 된다. 우치 사견정하야 그러면은 어리석고 삿된 소견이 더욱 증장해서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도 그내 소견으로 분별하는 거지. 그래, 시시비비 하는 것도, 그 다음 단계로 시시비비 하는 것도 내 소견대로 시시비비 하는 거지. 상대방에게는 또 다르잖아요. 그게 옳은 게 아니야. 그때 삿된 소견이야. 어리석어서 삿된 소견 때문에 그렇게 시시비비하고, 옳다 그러다 분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요.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만 자꾸 정량해서 영불견제불이로다 영원히 모든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다. 그렇습니다. 경계를 쫓아가니까. 경계를 쫓아가도 바로 보면 괜찮은데, 삿되게 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양능요 사법이며 만양능이 삿된 법을 갖다가, 알아서 요하야, 여실 부전도하야, 여실이 사실과 같이 전도되지 아니해서 사실과 같이 알고 뒤바뀌거나 잘못 알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바로 알아서 이 말이죠. 그래, 그럴 것 같으면은 지 망본, 자진하면 망의 근본이 스스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것 같으면 이 중요한 말입니다. 지 망본 자진, 망의 근본은 보통 우리가 망령된 생각, 망령된 마음 이것이 본래 저절로 진실한 줄을 알것 같으면 견불 즉 청정이로다. 부처님을 보고 곧 청정해진다. 텅 비어. 청정이란 말은 텅 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깨끗한 것을 가지고 청정이라 하지 않아요. 완전히 텅빈 것, 공안 경지를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 영가 정도가 제가 참
그 걸망지고 다닐 때 열심히 읽고 좋아했던 영가 스님의 정도가에 보면은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명실성, 번뇌 무명, 그 무명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캄캄한 번뇌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불성이다. 그 실체가 사실은 그대로 불성이다. 그리고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다. 이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이 텅 빈 몸뚱이가 곧 법신 진리의 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그걸 나눠 놓고 봐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깨달음의 안목에서 보면 결국은 그런 이치입니다. 이 육신 떠나서 따로 법신 부처의 몸 진리의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경지에 못 갔기 때문에 이 육신하고 진리의 몸하고 늘 나눠 놓고 보고 다르다고 보는 거죠. 제가 그 70년대 초반쯤 됐나 내가 송광사 문수전에서 그 공부한 이야기가 들어 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 송광사 문수전이라고 저 위에 이제 큰 방이 거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 결사를 하는 대중들이 있고 문수전에는 자유롭게 공부하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문수전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바로 문수전 옆에 관음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는데 관음전은 문수전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뭐 참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 사는 사람이 부전을 보게 돼 있어요. 송광사 그때 전기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관음전 부전을 맡아가지고 관음전을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문수전에서 참선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3시에 이제 그 법당으로 가는데 캄캄해. 아주 캄캄해. 구름이 아주 두껍게 끼어가지고 천지가 분간이 안 돼. 그 뭐 촛불 켜가지고 가고 자시고 그런 뭐 상황이 아니었어. 그 더듬더듬 하면서 겨우 세수를 하고 장삼을 입고 이제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이쪽 문을 문수전 문을 열고 그 방향을 딱 잡아서 늘 습관대로 몸이 그걸 외우고 있어요. 몸이 외우고 있어. 그 습관대로 딱 문 앞에 나가서 어떤 방향으로 몇 도쯤 몇 도도 없지 그냥 몸이 그 익힌 대로 몸이 외우고 있는 대로 딱 틀어가지고 딱 가면 바로 관음전에 딱 가죠. 관음전도 이제 연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연문으로 정문으로 안 들어가니까 연문으로 딱 들어가서 딱 손 높이 적당히 하면 문고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어떤 방향으로 딱 하면 이제 여기 딱 탁자에 와서 닦여야 돼. 저쪽에서 들어오거든요. 저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방향으로 딱 오면은 탁자를 닦여야 되는데 눈을 까무나 뜨나 똑같았어. 그렇게 캄캄했어요. 몇 걸음쯤 오면 여기 부딪히지도 않고 몸이 다 외우고 있으니까 부딪히지도 않고 알맞은 그런 거리로 거기에 만약에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걸음 숫자가 틀려져 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외우고 있는 대로 해버려야지. 그래야 안 틀려요. 그래 딱 적당한 걸음에 와가지고 손을 딱 뻗어서 한 번만 딱 쓸면은 바로 성냥통이 손에 딱 잡히는 거야. 그때는 관광객도 별로 없었어요. 건들지도 않아. 내가 해놓은 거 그대로. 어제 저녁에 예불을 하고 놔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 와서 성냥불을 딱 켜서 촛불에 딱 대는 순간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버려. 그 어둠이. 예. 근데 그 어둠이 어떻게 문틈으로 나갔느냐? 그것도 아니야.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닫고 들어온 것, 들어왔지. 열어놓고 들어온 것도 아니야. 열어놓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많고 많은 어둠이 그 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나간 적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어두운 그 자리가 그대로 밝음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여러 번 이제 한 적도 있고 한데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야. 번뇌 무명 우리가 중생들의 번뇌 무명 뭐 지지고 볶고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 하는 거 그게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해요. 일반 불교에서 그런 소리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눈을 뜨고 보면은 그 번외 무명 그것이 그대로 불성이야. 부처의 성품이라고. 부처의 성품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칼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어. 불상만 만들어라고 하는 법은 없어. 비녀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별별 거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만 따라가면은 그게 이제 무명, 번외 무명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본질을 볼 것 같으면 그건 금이야. 칼을 만들었든지, 무슨 뭐, 무슨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들었든지, 그래봤자 비린내가 안 나. 그냥 금덩어리인데요, 뭐. 불상만 만들었다고 금불상, 좋은 금이 아니라,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들어도 역시 금생선이라. 그래서, 금값은 똑같아. 그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번외 무명이 그대로, 불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그래요. 우리 육신이요.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야. 우리 육신 이대로가 허망한 육신 이대로가 곧 그대로 법신이다. 청정법신이다. 라고 하는 옛날에 깨달은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로 그걸 뭐 나눠놓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지 망본 자진, 망의 근본이 스스로 진리, 참다운 것이라고 알 것 같으면 견불적 청정이다. 부처를 보아서 곧 청정해진다. 훌륭한 경지에 이른다 하는 뜻입니다. 유견적 위구라, 거기에 따로 그런 어떤 중생의 그런 안목을 가지고 허망한 그 생각을 보고 무명실성을 따로 보고 불성을 따로 보는 그런 견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때가 돼. 그게 때가 되는 거야. 잘못 본 그것이 잘못이라. 잘못 본 그것이 잘못이라. 그대로 두고 보면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하죠. 그게 잘못이라. 지적한 게 잘못이야. 그냥 그대로 두고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오라. 나는 나대로 옳듯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옳다고. 그러면 허물이 없는데 괜히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위구라 그래서 때가 된다. 차적 미위견이니 이것이야말로 곧 제대로 보는 것이 되지 못한다. 제대로 보는 것이 되지 못한다. 내가 옳으면 상대도 옳은 줄 아는 게 그게 제대로 보는 것이 되는 거지. 내 소견만 옳고 상대 소견이 틀렸다라고 보는 것은 그건 제대로 잘못된 거죠. 그거는. 내 소견이냐 상대 소견이냐 그 나름대로 다 옳다. 서로 소견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거죠. 원리어 재견하여서 모든 그 소견을 원리하여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나눠놓고 보는 견해를 재견이라 그래요. 그것을 멀리 떠나여서 여시 내 견불이다. 이와 같이 이에 부처를 본다. 부처의 자리를 본단 말이야. 우리 보통 사람에게서 바로 부처의 경지를 보려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하는 그런 것을 떠나야 바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생관 그랬어요. 저기는 무상관이고 여기는 무생관, 생멸이 없는 관, 없음을 보는 것. 세간 언어법을 세간의 말, 세석, 세간의 모든 말에 대한 것을 중생만 분별하나니 중생들이 망령되게 분별한다. 말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모두 말 따라간다. 그래서 지세계 무생이면 세상이 다 생멸이 없음을 알 것 같으면 내시 견 세간이로다. 그래야 이것이 이제 세간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법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변화무상하더라도 변화무상한 가운데서 불생불멸의 경지, 우리가 늘 불생불멸, 불생불멸 하듯이 불생불멸하는 본성을 알 것 같으면은 그것이 바로 세간을 바로 본다. 세간의 실상을 바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견, 견, 세간이면 만약에 지견으로서 세간을 볼 것 같으면은 견적 세간상이라 본다고 하는 것이 곧 세간의 모습이다. 요건 이제 좀 글이 좀 어려운데 만약에 지견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개인의 소견으로서 세상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보는 안목이 그대로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실 등무이하라야 여실이 사실과 같이 평등해서 다름이 없어야사 없어야 이것이 이름이 진견자로다. 참으로 보는 사람이다. 실상을 본다 보아야 참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별한 모습, 예를 들어서 파도만 볼 것이 아니라 물을 보라 이 뜻이에요. 금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을 볼 것이 아니고 금, 그 본질은 무엇을 가지고 무슨 형상을 만들었든지 간에 그 본질은 금이니까 금을 보라. 그래야 바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본성을 보라. 뭐 타고난 성품 보라는 뜻이 아니고 본래 참사람, 참마음자리. 모든 사람은 참사람자리가 있고 참마음자리가 있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라 이거죠.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형상 쫓아가고 서로서로 다른 모습만 우리가 쫓아가면 답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논해야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그만 그게 평등해지는 것이고 그게 평화로워지는 것이지 서로서로 다른 차별하는 것을 가지고 참 일일이 그것을 그 학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오늘의 다리가 짧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맞춰가지고, 학다리하고, 오리다리하고 똑같이 만든다. 그런 이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의 다리는 긴 대로, 오늘의 다리는 짧은 대로, 그 본성을 보는 거지. 그걸, 비유로,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 그대로 두고 차별한 모습 그대로 제발 좀 건들지 말자 우리 서로. 차별 좀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고. 약견 등 무의하야 어물의 불분별이면 만약에 그 견이 평등해서 다름이 없어서. 다름이 없어서 어물에 불분별하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시견 이 제옥이라 이 견은 이러한 소견은 모든 미혹을 떠난다. 학의 다리가 길든 오리 다리가 짧든 그런 그걸 꼭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혹이다 말이야. 그래서 바로 보는 게 분별 없는 견해 이것이 미혹을 떠난 것이다. 물으로 덕자재로다. 그래야 되면은 셈이 없는 것으로 번뇌가 없는 것으로서 자유자재함을 얻는다. 세상 살기 편안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보아주면은 하나도 마음에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없어 서로가. 그래서 자유자재함을 얻고 그게 뭐 해탈의 경지죠. 그런 분별, 차별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는 요즘에 이제 남 간섭 잘 안 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이제 치매를 안 받기 위해서 되게 그래요. 속에는 다 계산이 있어. 속에서는 다 욕하고 분별하고 막 속에서는 시시비비 하면서도 안 해. 치매 안 받으려고.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무루득자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속에는 끓고 있는데 뭐 어떻게 그게 자재가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자. 사람의 본질을 보자. 참마음짜리, 참사람짜리. 그 다음에 무성관이라 했어요. 성품이 없음을 관하는 것. 재불소 계시일체 분별법을 모든 부처님이 계시한 여러 보인 바 일체 분별법을 여러 가지 이제 분별해서 또 분별이 없는 가운데서 분별을 해놨죠. 특히 화엄경이 무슨 뭐 본래 참사람 하나인데 그 참사람 하나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뭐 등각, 묘각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수행의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나눠놓고 온갖 그렇게 분별을 해놨잖아요. 시실 불가득이니 이 모든 것을 가히 예, 찾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피성 청정고로다. 그 저 성품은 청정한 까닭이다. 없는 가운데 그렇게 괜히 나눠놨어요, 사실은. 근데 찾아보려면 사람 하나만 있을 뿐이야. 물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긴 있지. 그러나 그 근본 자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뿐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 차별되고 서로서로 좀 다른 거 이걸 가지고 논하기로 하면은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옳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차별된 걸 가지고 우리가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성 청정 고르다. 저 성품은 텅 비어서 청정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그 환경 아니라 뭐 어디에서든지 온갖 차별을 나눠놓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는 텅 비어서 차별이 없다. 이 자리에 계신 분만 하더라도 서로서로 쳐다보면 얼마나 차별합니까? 어찌 그렇게도 다른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다르게 못 만들 텐데 참 조물주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다르게 다 해놔서 그렇게 이건 누구다, 이건 김씨다, 박씨다, 뭐이시다. 그러니까 환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르니까. 신기하게도 그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되는 거라. 그렇게 많이 차별하지만은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참사람짜리의 본성은 동일하다, 하나다. 우리끼리만 하나가 아니라 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 보현, 서가모니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로 돼 있어. 천지는 여하 동건이요, 만물은 여하 일체라. 저 삼라만상까지도 나로 더불어 일체야. 천지는 여하 동건이요. 천지는 나하고 한 뿌리다. 그런 이치가 분명히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 눈에는 그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법성 본 청정하여 법성은 법의 성품은 본래 청정해서 여공 무유상일세 저 텅 빈 허공과 같아서 형상이 없을세 법성 원륭 무이상 우리가 아까도 외웠죠. 일체 무능설이니 일체를 다 능히 설할 수가 없으니 지자 여시광이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만 본다. 요 구절 좋네요. 법성 본 청정하여 여공 무유상이라 허공과 같아서 공한 것과 같아서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다. 일체가 무능설이라 그러므로 뭐 이렇다 저렇다 차별하는 것을 말할 길이 없다. 지자 여시광이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별이 있더라도 분별에 대해서 쉬어버렸어요. 쉬어. 방아착했어. 방아착. 방아착 좋은 말이죠. 불교에서 방아착같이 좋은 말이 없어요. 마음 내려놔버려. 하심해버려. 내려놔버려. 방아착 다 내려놓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 그렇게 방아착하고 살아요. 여시관들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관한다. 이와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자들은 뭐 당장에 이렇게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간혹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아이고 막 내려놓자 내려놓자 방아차 가자 방아차 가자 그럴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큰 소득입니다. 원려 법상하야 법상 이건 현상에 대한 생각 차별된 현상에 대한 생각을 멀리 떠나서 불락일체법하며 일체법을 불효 좋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차역 무소 순이 이 또한 닦을 바가 없음이니 능견 대모니로다. 능이 대모니를 본다. 대석가모니 석가모니를 바로 본다 말이야. 그럼 같아지는 거지. 견해가 같아지고 지혜가 동등하고 본래 같은데 같은 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었지. 예. 그런데 이제 비로소 보게 된다. 일체법을 좋아하지 않고 법에 대한 생각을 멀리 떠나 현상 차별에 대한 생각을 멀리 떠나버리면 바로 본래 자리 참사람 자리에 앉아 있게 되니까 참사람 자리에 또 앉고 보니까 여기는 석가모니 저기도 문수보살 여기는 보현보살 곳곳에 전부 불보살이야. 앉은 자리에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서방 정토로 갔어가 아니고 앉은 자리에서 모두 그런 불보살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능견 대모니로다 그랬잖아요. 능이 대모니 큰 석가모니를 보게 된다. 참 좋은 개성이죠. 거기에 뭐 닦고 자시고 할 게 있으니까 차영 무소수죠. 수행이라는 게 그게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냥 한 생각 돌이키면 끝이라. 한 생각 돌이키면.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그 능력이 가장 궁극적인 능력이고 그래서 내가 아까 송강사 그 관암전 이야기도 그런 내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쩌다가 불자들이 이제 송강사 가서 대웅전 안 가고 관암전부터 간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난 관암전부터 갔다 스님이 가서 거기서 한 소식 했다는데 거기 관암전에 예불를 하러 갔다가 한 소식 했다는데 그 관음전부터 참배해야지 하고 그런 분이 있어. 어디에 글 올린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대웅진에 이제 가본 거야. 그 나를 잘 아니까 감회가 새로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스님이 그 무명과 불성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망상 분별하고 참마음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떴단다. 그 한번 그 법문도 그 이치도 한번 되뇌어 보기도 하고요. 좋잖아요. 그 옆에 바로 문수전 작은 선방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선방으로 안 쓰는데 그때만 해도 문수전은 선방을 썼었어요. 저기 큰 선방에서는 이제 그 이제 그 3년 결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추덕 공덕해 보살이라 덕을 공덕해 보살에게다 미뤘다 그런 뜻이. 내가 뭐 이렇게 안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저 앞에서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공덕해 보살 덕택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꼭 배울 게 그거예요. 저기 또 그 선제동자가 여기 저 요즘 이제 요마실지가 그 전에 흑벽이 선제동자 53선지식 칭견하는 그림이 본래 흑벽이었거든요. 대장경인 흑벽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라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또 씻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네요. 덕운 비구를 칭견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칭견할 때마다 그 선지식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추덕 공덕해 보살이라고 했듯이 덕을 다음 선지식에게 밀어. 아이고 나는 요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소개하는 이 선지식은 다음 이 선지식은 아주 이리리하고 굉장한 분입니다. 부디 그쪽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 얼마나 근사합니까? 여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여 덕해 소설하야 덕해 공덕해 보살의 설한 바와 같아서 차명 견불자니 이것은 이름하여 부처님을 칭견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니 소유일체행이 있는 바 일체행이
체성 계정멸이로다. 일체 행위 체성이 본체 우리 심체가 계정멸이다. 온갖 분별 망상이 다 끊어진 자리다. 끊어진 자리다 이 말입니다. 끊어진 자리. 금자리다 이 말이요. 금상 금으로 만든 어떤 형상 자리가 아니고 물결이 아니고 물자리다 이 말입니다. 물. 물은 뭐 그게 이제 파도가 큰 파도나 작은 파도나 뭐가 됐든지 간에 전부 젖는 성품을 가진 물일 뿐이라는 거. 동일한 물일 뿐이라는 거. 그런데 그게 뭐 그냥 파도도 되고 큰 파도 작은 파도 뭐 별별 그릇에 담으면 그 별별 모양의 물이 되고 그렇게 차별합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금 모양